석방전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지리산이 물이 많다는 게 느껴져요. 진짜 급경사입니다. 와, 야, 이거 느껴지시나요? 기차를 타고 구례까지 갈 �겁니다. 구례 가서 화엄사 가는 택시. 기차로 이동하실 분들은 표를 미리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화엄사로 가보겠습니다. 아, 벌써 산이.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떠나는 줄산악회. 오늘은 지리산의 화엄사에 왔습니다. 금강문이 나옵니다. 금강문에는 불전과 불상을 수호하는 금강역사상이 있습니다. 일주문 지나면 바로 천왕문이잖아요. 여기는 일주문 지나고 금강문을 지나고 그 다음에 천왕문입니다. 약간 사선으로 꺾어서. 아,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화천문을 지나오면 여기 앞에 보제루가 보입니다. 이런 누각 밑으로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에요.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밑으로 지나가지 않고. 규모가 커서 잘 안 잡히길래 조금 광각으로 잡아봤습니다. 보제로 오른쪽에는 대웅전이 있고 왼쪽에는 각황전이 있습니다. 각황전은 저 각자가 깨달을 각자예요. 깨달은 황제의 법당. 누구냐? 바로 숙종입니다. 황전이 원래는 장육전이었대요. 백제시대 창건이 됐고 그리고 통일신라 고려를 이어오면서 계속 중창이 되다가 임진왜란 때 이게 불타고 소실이 돼요. 인조 때 다시 재건에 들어가는데 숙종 때가 돼서야 완공이 됩니다. 숙종이 깨달을 각자를 써서 각황전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나라 현존하는 목조 건물 중에 가장 규모가 커요. 창틀도 그대로 목조로 이어지고 있네요. 아, 얘도 규모가 되게 크구나. 사자들이 3층 석탑을 받치고 있죠. 저 가운데 계신 분은 여기 있는 스님의 어머니예요. 여기 계신 분은 연기 스님, 화엄사를 창건하신 분입니다. 찻잔을 들고 있어. 보이세요? 차 공양 중인 거예요. 엄마한테. 저 뒤에 노고단 보이네요. 오늘 저기 갈 겁니다. 곽황전 앞에 석등이 있는데 얘는 보물 12호예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연꽃으로 석등 받침을 해놓고 장구 모양으로 기둥을 세운 후에 불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팔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위에 꽃 덮개를 만들었어요. 꽃 덮개 8개 보이시죠? 그게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올렸을까요? 참 신기합니다. 뒤에 각황전의 어떤 웅장한 모습과 얘의 크기가 잘 어울려요. 꽤 큽니다. 대웅전과 각황전이 함께 있다 보니까 어느 곳 하나로 쏠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탑을 세웠습니다. 여기 5층 석탑, 서 5층 석탑, 동 5층 석탑. 약간 기역자 모양으로 서로 살짝 마주보고 있어요. 이제 노고단으로 가보겠습니다. 화장실이고 여기를 쭉 가면 다리가 하나 나옵니다. 거기도 또 갈 수 있으니까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화대 종주의 시작점이잖아요. 종주할 때는 이거 보실 수가 없으니까 영상 보시고 그냥 바로 등산하셔도 되겠습니다. 노고단까지 이제 가는데 계속 이렇게 계곡을 끼고 가는 거예요. 힘차게 봄을 알리는 듯한 계곡물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너서 등산을 시작하면 됩니다. 자, 용소 도착했습니다. 용소입니다. 정말 소네요. 그렇게 깊거나 넓지 않아요. 물길이 늘려 세차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보기 좋은데요. 서나무 쉼터에 도착했고요. 지금 노고단은 5.1 남았습니다. 이제 쭉 가면 이제 노고단인데 연기암에 한번 들렸다 가겠습니다. 그 연기암 가는 길에 접어들어서 올라오면 이렇게 인도가 나옵니다. 황금탑이 있습니다. 예, 저기로 가보겠습니다. 이 연자가 인연 연자고 기자는 일어날 기자입니다. 인연을 일으킨 암자다. 그 화엄사를 창건하신 분이 연기조사세요. 연기조사는 누구냐? 인도의 승려입니다.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화엄경을 포교하기 위해서 이 지리산 자락에 들어오신 거예요. 윤장대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경전을 원통형에 넣고 그 경통을 돌리면서 진언을 외우는 불경 도구입니다. 보이세요? 섬진강이 쫙 펼쳐집니다. 생각보다 매우 묵직했습니다. 화엄사 성삼재 4시 12시 11시 52분입니다. 12시까지 등산 입산 시간이니까 예, 지금 11시 53분입니다. 어떡하죠? 갈 수 있겠죠? 경사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여기는 네, 샘터 도착했습니다. 2.77 1시간 5분 됐습니다. 노고단 고개까지 4.5 남았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오르막 구간이 나오면서 심박수 올라가고 힘들어집니다. 27-07이고요. 해발 676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바위를 이렇게 잘 정리해 놓으신 길. 그래도 발목 조심하셔야죠. 국수등에 도착했습니다. 4km 03, 1시간 33분째 걷고 있습니다. 아, 경사 심합니다. 진행방향대로 잘못하면 여기로 올라가십니다. 여기 너덜바위 구간 보이시죠? 너덜바위 구간. 이거 암괴라고 했잖아요. 예, 돌상자. 이렇게 돌상자가 다람쥐 있다. 예, 돌상자가 쌓여있는 곳을 돌상자의 공원이다 해서 공원 원자를 써서 암괴원이라고 합니다. 여기로 가지 마시고 암괴원이 보이면 여기로 가지 마시고 여기입니다. 약간 등산로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예, 27-08 운행기 방향 801이고요. 여기 07이 가까우면 그 국수등 쪽이죠. 그쯤이 되면 아 이제 경사가 심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르막 중재였습니다. 노고단 고개 3.0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4.46 1시간 54분 됐습니다. 가시다가 뭔가 왜 이렇게 험난해? 하는 길이 아니에요. 예, 여기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길을 만들어 놓지는 않습니다.
바로 오르막으로 오르겠어 하는 마음만 없으시면 됩니다. 약간 우회하는 느낌으로 정말 친절하게 화살표를 딱 해놓으셨죠. 이쪽으로 가세요 하고 우리 저기 선배님들이 참 마음이 좋으셔. 그쵸? 계곡이 지금 여기 1000m인데 대단합니다. 우리 이게 이제 섬진강 가는 거죠. 아, 지리산이 물이 많다는 게 느껴져요. 옛날에 이 길밖에 없었거든 주로. 2시간 13분 경사로 매우 힘듭니다. 진짜 극경사입니다. 와, 야, 이거 느껴지시나요? 연습바위입니다. 거대한 바위. 자, 지나갑니다. 지금 시간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아, 경사가 심하다가 아니라 그냥 미쳤다 생각하고 오십시오. 아까 집산대 이후로는 정말 무서운 경사입니다. 예, 코제에 도착했습니다. 아, 예, 오점 바로 2시간 49분. 어마어마했습니다. 와, 미친 코제. 운행기 도착. 6km 2시간 56분 도구단 고개로 가보겠습니다. 아, 자, 이렇게 임도길을 만나게 됩니다. 성삼재에서 오시는 분들 여기로 오시면 금방 오시죠. 이래서 결빙 구간이구나. 도구단 고개 0.6 남았습니다. 아, 시작하자마자 저 허벅지 쪽에 왔어요. 아, 건물이 어마어마한 게 있네요. 여기까지 6.6이 3시간 9분. 아. 성삼재에서 동서울터미널로 가는 버스는 11월 중순부터 4월 30일까지 운행이 중단됩니다. 요구단 고개로. 요구단 탐방지원센터에서 예약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도착했습니다. 7.59 3시간 47분. 예, 도착. 예. 서 북쪽 남원 쪽이죠. 이쪽이 쫙 펼쳐져 있는 남원 쪽. 저기 우리 그 화대종주가 좀 심심하다. 태극 종주 아시잖아요. 저쪽에서 인월마을 거기서 시작하는 데가 저쪽입니다. 저 끝에 엉덩이 같은 애가 반야봉입니다. 그리고 천왕봉도 보이고 초대봉도 보이네요. 삼도봉도 보이고. 반야봉에 대한 재밌는 전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반야봉을 지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꾸비치는 마루봉들이 굉장히 멋있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불의 섬진강. 섬진강, 저는 지금 일찍 왔지만 꽃 피면 오십시오. 여기 뭐 벚꽃도 좋고 매화도 좋고. 하산해 보겠습니다. 하산은 화엄사 쪽으로 하산하지 않고 성삼재 쪽으로 하산을 해 보겠습니다. 12월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여기 아, 완전 얼었네요. 네, 통제 기간 갈 수가 없어요. 여기 편안한 길 안 가고 내려갈 때도 돌계단길로. 이번에는 기차를 타니까 저는 기차가 더 안락한데요. 버스보다 등산에서 약 3시간이니까 적당한 시간. 너무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다만 표가 많이 없습니다. 미리미리 하십시오. 네, 성삼재 화엄사 가는 길이 나오고 저는 성삼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계단 내려와서 계속 성삼재 쪽으로. 이런데도 넓은 구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조심해서 가십시오. 네, 성삼재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10.68 4시간 56분 걸렸습니다. 예, 여기 성삼재 휴게소인데 여기가 지금 결빙 구간으로 통제 기간이에요. 그래서
저기 주차되어 있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저기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시암제예요 저희가. 결빙 구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다니는 버스가 있는데 동서울터미널에서 한 번에 오는 게 있어요. 저 그거 타려고 그랬는데 그거 4월 30일까지 다니지 않으니까 그것도 확인하시고 저는 다시 구례에 있는 기차 타고 서울 용산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구독해주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그리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산을 오르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 왔습니다. 저는 이제 택시 기다리고 기차 타러 또 가보겠습니다.